DIY 실 스티치법을 좀 알려드릴게요. 지금 이게 아이패드 DIY 완성시킬 가죽이고요. 이게 에어팟 가죽이거든요. 이제 받아보시면 이런 식으로 돼서 이제 요거를 가지고 스티치를 넣고 부착하고 하는 식으로 할 거예요. 그래서 에어팟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간단하게 요런 상태에서 먼저 가운데 여기를 스티치를 넣고 그런 다음에 본드 칠을 하고 그런 다음에 붙여서 여기를 마무리를 해줄 거예요. 그러면 끝이거든요. 가죽 실은 이렇게 양쪽으로 바늘이 들어가게 될 거거든요. 요거를 정할 때는 이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돌아오잖아요. 그래서 요렇게 해서 3배 정도를 대략 정도 잡으시면 되세요. 3배 넉넉 잡고 3배를 잡으셔서 이렇게 그러면 둘레 길이의 3배예요. 방법을 설명하자면 여기에다가 이게 지금 왁스칠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이런 식으로 잘 들어가거든요. 쭉 뽑은 다음에 끝에 어느 정도 남기고요. 이 바늘을 요 실과 실 여기 사이를 관통할 거예요. 가운데 부분으로. 보이시나요? 위로 관통할 건데 그냥 이렇게 하시려면 어려우실 거예요. 힘들어요. 여기를 살짝, 아주 살짝 지워준 다음에 이 손과 손 사이를 관통하면서 보이시나요? 실 이렇게 할 거거든요. 이거는 조금 잡아당겨주고 그런 다음에 관통이 되었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 윗부분을 그대로 밑으로 내려주시면 되세요. 이렇게. 그러면은 실이 지금 X자 표시로 들어가신 거 보이시나요? 이런 식으로 될 거거든요. 매듭이 없기 때문에 가죽 사이를 통과하기 굉장히 수월해진답니다. 그럼 이제부터 실 스티칭을 하겠습니다. 처음에 여기 가운데 부분을 잡아주시는 게 좋으세요. 돌리고 돌리고 해서 끝까지 올수 있도록 하려면은 가운데서부터 시작이 돼야 되거든요. 가운데를 잡아주시고요. 가죽 표면 쪽으로 보이게끔 놔주시고요. 그리고 꺼낼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가죽을 잡고서는 홀드를 하고서는 꿰매면 더 조금 수월하시겠지만 일단 일반적으로 없으신 분은 괜찮아요. 저처럼 그냥 이렇게 해서 꾸며주시면 돼. 이렇게 가운데에다가 부분에다가 놓으시고요. 그 다음으로 갈 거예요. 그 다음으로 갈때 여기다가 넣어주시고요. 안으로 돌려서 여기에도 제대로 들어왔는지 확인을 해주셔야 돼요. 다시 바깥으로 나와 있는 요 실을 바늘을 이쪽 부분에 그 다음으로 넣습니다. 넣을 때 역시 안쪽에도 구멍이 잘 나오게끔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요것도 역시 지금 보이시죠? 이 바늘, 요거 바늘은 이 실이 나온 이 구멍으로 이제 조심해야 될 거는 들어가면서 실을 관통하면 안 돼요. 이렇게 잘 잡으시고 넣어주시면 되세요. 그리고 이쪽 구멍을 잘 찾아서 이렇게 나오게끔 해서 잡아당긴 다음에 다시 한번 양쪽 실을 살짝 당겨서 타이트하게 매지게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되세요. 이런 방법을 지금 반복해서 쭉 갔다가 여기 끝에서 다시 이쪽으로 돌아오게끔 할 겁니다. 여기가 마지막이고요.
마지막 스티치가 풀리지 않게 한 번 더 감아줄 거예요. 이렇게 단단히 됐다면 그 다음으로 가서 넣었던 바늘을 다시 여기다 넣어주시고요. 한번 감았잖아요. 요거는 그대로 안으로 다시 넣어서 밖으로 관통한 다음에 그 자리에서 다시 넣어서 이 사이로 빼낼 겁니다. 빼냈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지금 밖으로 바늘 하나 보이죠? 요거는 이제 그 다음에 그 옆으로 해서 넣을 거고요. 다시 위로. 요것도 지금 두 번 감겼잖아요. 그럼 바로 여기에서 바늘을 넣어서 이 사이로 이렇게 빼낼 거예요. 이렇게 하면 다 됐거든요. 여기를 집에 있는 가위나 쪽가위 타이트를 쫙 자르시면 되세요. 지금 동봉되어 있는 요 본드, 요 이태리 수성 본드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동봉되어 있는 이런 봉, 작은 봉에다가 살짝 묻히셔서, 아니시면은 요거 말고도 목공 본드 그거 이용하셔도 되시거든요. 여기 밑에다가 살짝 발라주세요. 이렇게 바르신 다음에 끝내주시면 되세요. 요거는 이제 밑부분이 다 완성이 된 거예요. 이부터는 본드로 여기를 이렇게 해갖고 봉합을 할 거거든요. 여기가 지금 마무리가 되었기 때문에 여기를 봉합을 해도 무관하세요. 여기를 먼저 하시던지 아니면은 여기 헤드 부분, 이 커버 부분을 먼저 하시던지 둘 중에 하나를 하시면 되시는데, 주의할 점은 여기는 제일 먼저 되어야 된다는 거. 요거를 봉합한 다음에 여기를 하시려면은 힘드시거든요. 자, 여기에다가 본드를 살짝 붙이셔서 구멍이 보입니다. 여기서 지금 바로 보시면 바늘 스티치할 구멍들을 이렇게 살짝 접어보시면 보이시죠? 구멍을 내놓은 거거든요. 여길 따라 다시 이제 바느질을 할 거예요. 그래서 요 부분을 이렇게 살짝 본딩을 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끝까지 이렇게 여기까지 해주시면 되고요. 이게 이제 마르면 이런 투명한 색깔로 변해요.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게끔. 그리고 냄새도 안 나서 되게 좋아요. 이렇게 해서 쭉 발라주시면 되세요. 이 D링은 먼저 부착이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위에다가만 이렇게 발라주시면 되고, 이 위에 보시면 작은 구멍이 또 하나 이렇게 크게 보일 거예요. 여기까지만 발라주시면 되실 것 같아요. 똑같이 이쪽 면도 같이 이렇게 발라주시면 되세요. 여기까지 이렇게. 그런 다음에 이 지금 하얀 본드가 이제 마르면 이렇게 투명색이 변한다고 했잖아요. 투명색을 변할 때까지 살짝 말려요. 역시 실을 이제 자를 때는요, 3배 정도 잡아주시면 되는데, 이거를 이렇게 같이 해갖고 봉합을 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길이를 재면 되세요. 여기 길이 이렇게 해서 하나 둘 셋. 그리고 바늘이 양쪽을 덜어 들어가니까 조금만 더 풀어서 이만큼만 자르면 됩니다. 이걸 잘 맞춰서 해야지 바늘 넣기가 쉽거든요. 자, 준비된 바늘 3배 아시죠? 하나 둘 3배 조금 넉넉하게 했어요. 바늘을 꽂습니다. 반. 근데 여기는 지금 시작 부분이라 아까는 여기는 봉합되는 것이 이 위아래로 돼 있기 때문에 한 번에 그냥 쫙 지나갔는데, 여기 시작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 번 더 돌려줍니다. 이렇게 한번
속옷 이렇게 스티치가 들어가게끔 해서 타이트하게 잡아주시고,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안 보이시죠? 살짝 벌려놓으면 바늘구멍 보여요. 여기에 들어갔는데 지금 바늘구멍이 사선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도 매뉴얼을 보시면은 이렇게 해서 요게 이렇게 이쪽에서 이렇게 약간씩 사선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요거를 같은 방향으로 넣어주셔야지 되거든요. 뒤에 바늘구멍까지 딱 나오게끔 잡아주시고요. 자, 지금 이렇게 바늘 넣었잖아요. 넣는데 바늘이 지금 이쪽으로 들어갔어요. 그러면 뒤에 실이 이제 이 위로 올라와야 되는데, 제가 아까 이거 사선으로 되어 있는 게 이렇게 잡아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위로 올라올 거예요. 그래야지 이 밑으로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넣을 때 이쪽으로 같은 방향으로 넣어야지만 실 예쁘게, 실 모양이 예쁘게 잡혀요. 무슨 소리인지 이제 보시면 아실 거예요. 넣어서 잡아주시고, 잡아줄 때도 한 번 더 확인을 해서 약간 이렇게 똑바로 하거든요. 삐뚤어서 이렇게 약간 잡아주시면은 바늘, 그러니까 실 모양이 잡히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게끔 내려간다 쉽게 넣어주시면 되세요. 잡아당길 때도 약간 밑으로 잡아당겨주시면 되시고요. 그러면은 이 뒤에 실은 위로 올려야 되겠죠? 위로 올리고, 여기도 이 들어간 실에 위쪽으로 바늘이 나와야 돼요. 이렇게. 그리고 다시 또 살짝 잡아줄 때 이런 식으로 당겨주시면 되세요. 자, 그러면 위로 올라왔으니까 다시 한번 밑으로 내려가야 되겠죠? 여기로 내려갑니다. 반대로 나와서 당겨주고, 자, 뒤에 있는 실은 다시 위로 올라와야 되겠죠? 이 칼선의 위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칼선이 사선으로 잡혔는데 거기에서 방향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이렇게 해서 당겨주시면 되세요. 안쪽으로 이렇게 당겨주시면 되고요. 이거를 반복해서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면 되는데, 이게는 지금 처음에도 두 번 감았고 스티치가 쭉 내려온 다음에 이 밑에서도 감아줄 거예요. 근데 양쪽에 실이 있으니까 여기는 두 번 감고 밑에 이거 두 번 돌리고 얘 두 번 돌리면서 총 네 번의 스티치가 여기 들어가게 될 거거든요. 거기까지 할게요. 두 번 넣었으면 다시 들어간 구멍으로 해서 가죽 사이로 빼낼 거거든요. 그리고 뒤에 있는 것도 앞에서 뒤로 한 다음에 조금 힘드실 거예요. 이게 구멍 사이로 가죽이기 때문에 나오는 게 이제 실이 여러 번 감긴 상태에서 나오려면 조금 힘든데 해주시면 되세요. 그러면 이거 가죽 여기 단면 쪽으로 이제 실이 나와 있죠? 이거를 잘라줍니다. 반대를 살짝 여기다가 묻혀주시면 되세요. 끝이에요. 커버 부분을 이제 스티치를 넣을 거예요. 어디를 먼저 시작하든 상관은 없어요. 근데 이제 요게 같은 경우는 가 스티치라고 해서 뒤에 가죽하고 같이 봉합이 아니라 이 위에만 스티치를 넣어서 여기 지금 같이 돼 있잖아요. 여기 뒷판에 또 가죽 있잖아요. 요렇게 봉합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보시면은 요 부분이 있어요. 요 부분도 같이 요거랑 부착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따로
따로 다시 바느질을 할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가장자리로는 따로 바느질을 넣을 거예요. 그래서 총 세 부분이 나뉘어져 있어요. 이렇게 한 번, 이렇게 한 번, 그리고 이렇게 한 번. 저는 이거를 먼저 시작하고 이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거 커버 바깥쪽으로 봐야 돼요. 왜냐면 여기 뒤에는 가스티치가 될 거니까. 보시면은 여기서부터 시작이에요. 여기서부터 맞은편으로 실을 보내고 자, 이제 다 완성이 되었어요. 순서는 여기를 먼저 하시던지 여기를 먼저 하시던지 이렇게 상관은 없지만 나눠 놓는 게 이쪽 부분 그리고 여기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스티치를 따로따로 넣어 주시면 된다는 것만 잊지 마시고요. 이렇게 완성해서 이제 동봉되어 있는 이 핸드 스트랩을 여기다가 장착을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에어팟 DIY 할 건데요. 스티치 방법은 여기 방금 요거 에어팟 스티치 방법이랑 똑같고요. 이거 순서는 여기 먼저 밑면 먼저 그리고 본딩 처리. 지금 여기 살짝 반짝거리는 부분이 지금 본딩을 제가 미리 발라놓은 거거든요. 여기 보이시나요? 이게 이제 요 본드 하얀색을 여기에다가 묻혀서 여기다 발라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밑면을 꼬맨 다음에 맞춰서 이렇게 붙여주실 거예요. 보이시나요? 이렇게 붙여주시고 스티치를 하시면 되십니다. 자, 이렇게 스티치가 들어갔죠? 들어간 다음에 마무리는 밑에 있는 걸 나눠서 똑같아요. 요 사이로 빼주시면 되세요. 사이로 빼주시면 되고요. 요거 역시 지금 겉으로 나와 있잖아요. 들어갔던 곳으로 나와서 이렇게 사이로 빼서 넣어주시면 되고요. 그대로 짧게 컷. 그리고 본드를 살짝 붙여서 발라주시면 끝납니다. 그럼 이제 밑면이 완성된 거예요. 그러시고 난 다음에 지금 아까 처음에 설명드렸다시피 이 가장자리를 발라서 이렇게 발라서
그리고 이게 요 지금 요 부분 맨 처음에 발랐던 부분처럼 살짝 투명이 될 정도로 말려주시면 되십니다. 말려주시면 좀 아까 전에 본딩 발라놓은 것처럼 이렇게 말라질 거예요. 여기에서 이 상태에서 아까처럼 맞춘 다음에 잘 가죽면 단면을 다 잘 맞춰서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 상태로 놓으시고 여기서부터 스티치에 들어가시면 되시거든요. 스티치 들어갈 때는